안녕하세요. 팔레용 몸을 댕긴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용 몸인사 사모펀드 소유 건물과 공작물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8707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화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인 자산운용사와 건물 관리회사 용역업체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자산운용사가 상고를 했는데 이게 기각된 겁니다. 상고 기각. 내용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 운용사는 사모펀드를 설정을 하고 신탁업자인 피고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2014년 7월 4일날 운용 지시에 따라서 빌딩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소유권은 이제 피고 국민은행이 이제 신탁업자로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원고 회사는 2013년 8월부터 6층에서 12층까지 임차하고 있었고 피고 운용사는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 은행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같이 원고 회사와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소유주는 신탁업자인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자산운용사도 같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회사와 체결한 거죠. 이 피고 운영사는 2015년 3월 10일 피고 건물 관리 회사와 자산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용역업체와 시설 관리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관리와 그다음에 시설 용역 같은 거는 다 시설 관리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를 맡긴 거죠. 그런데 2015년 12월 11일 날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 위까지 화재가 번져가지고 6층부터 12층까지인 원고회사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자산운용사와 그 다음에 이 건물 관리 업체 그 다음에 은행을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건물 관리회사, 건물을 관리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다른 회사에 맡긴 거죠. 이때 이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는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즉, 지금 공작물 점유자라는 거는 민법상의 그 손해배상 청구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느냐에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자산운용사에 있다고 하면 이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라는 그 신탁 재산 한도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자기의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냐면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된 것이지 그런 사람부터 지시받는 것은 점유 보조자라는 거죠. 따라서 건물 관리자는 점유 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자산운용사가 건물 관리 지시 비용을 부담하는 자고 피고 국민은행도 투자 신탁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직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인 국민은행 이 두 개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실화책임법상 그러니까 실화로 인한 그러니까 잘못에도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발견했을 때 이 불이 딴 데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한도를 받게 되는데 그 책임 제한이 이제 규정이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 옛날에 목적물이 많을 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어쨌든 그 규정이 있는데 이제 실화 책임법상 책임 제한 규정은 발화점과 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을 적용이 안 된다. 즉 옆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만 당해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임 제한 규정을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6층, 12층까지 올라갔다면 그거는 그 자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실업 책임상의 책임 제한 규정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단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쟁점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투자 신탁 재산의 취득, 처분 등과 관련된 이행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탁 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대본을 하냐면, 이럴 때이 신탁 등기에 유한 책임 신탁 등기가 있다면 몰라도 여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한 신탁 책임으로서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산운용사는 자기 재산, 자기 수익, 그러니까 이 신탁 재산 내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 재산을 가지고도 이 손해배당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해서 신탁회사, 아까 말한 여기서는 국민은행이죠. 은행 같은 신탁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건물 등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자산운용사 국민은행은 여기서 보면 임대책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도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대 손해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손해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인 그 자체 고유재산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신탁재산을 관리할 경우에 이렇게 고유재산까지 침범하게 되면 관리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신탁재산 등기를 유한책임신탁으로 하거나 화재보험 등의 상한액 증액 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리스크 산정할 때 화재들이나 손해배상까지도 포함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리스크를 산정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모펀드 소유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를 봤었을 때 사모펀드를 만든 신탁회사 및 신탁회사인 은행도 모두 자기 재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